네, 제가 보통 뱃살을 뺀다고 하면 보통 복근 운동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뭐 흔들고 뭐 비틀고 이런 과격한 네. 운동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운동 말고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제가 매일 하는, 매일 할수 있고 틈틈이 할수 있고 힘들지 않은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 네. 호흡이요? 호흡으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호흡만 호흡만. 잘해줘도 사실 복근을 자극해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그래요? 되는데요. 네. 호흡만 잘해도 이 뱃살이 빠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아, 누웠어요? 네. 어느 쪽으로 누우면 될까요? 머리를 이쪽으로 하시고 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네, 같이. 네. 아우, 저 이렇게 눕는 게 좋더라고요. 방송할 때도. 눕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할 운동은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에서 숨을 크게 들여 마실 때는 가슴을 쭉 올려서 횡경막을 쭉 내릴 수 있도록 가슴을 쭉 올릴 수 있도록 들여 마시고요. 내쉴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랫배가 등에 닿을 정도로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복식 호흡하라는 네, 맞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복부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요. 말씀이죠. 한번 내쉬어볼게요. 쭉 내쉬고, 내쉴 때 네, 배가, 아랫배가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복식 호흡을 하실 때 허리에 본인 이제 손을 넣고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가 나와서 그런지요. 네. 뭐 올라오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그게 그건데요. 아랫배 힘을 주시고 쭉 네. 내쉬어 볼게요. 네. 아니 일단 들어 마시고 네, 내쉬죠. 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네, 쭉쭉쭉 더더더더더 쭉 이렇게 힘을 주는 복식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아랫배를 네. 힘든데요. 네, 빨래 짜듯이 짜는 느낌을 주니까 좋은데요. 네, 그러면 사실 복근에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긴장도를 높이고 이러면서 사실 살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힘들어요. 네, 두 제가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어나시고요. 일어나나요? 네. 수건을 오른쪽 무릎에 대시고요. 무릎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오른쪽 무릎에 대시고 왼쪽 다리는요. 쭉 뻗을 거예요. 무릎을 세우시고 쭉 뻗을 거예요. 쭉 뻗고 팔을 피신 상태에서요. 깍지를 끼고 왼쪽 방향으로 쭉. 다리 쪽. 네. 네. 스트레칭도 되고 옆구리를 자극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시원한데. 네, 시원하죠.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네. 꺾으려고 힘을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할 수 있는 강도에서 허리가 옆구리가 자극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버티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요. 이거 버티시는 힘이. 저 잘 되는데요? 네.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동작들을 좀 익숙하게 루틴을 만드시게 되면 복근을 만드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